그거 잘못되면 내가 죽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할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딱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사람하고, 아, 내가 이 새로운 분야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 못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실패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가지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안녕하십니까? 직티스트 윤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17년도에 롯데그룹 입사해서요. 지금 롯데아이마트 영업관리 부서에서 지금 상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이 말고 직장인 아티스트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퇴근 후에는 이제 설치미술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관련 작품들 뭐 구상하거나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고 전시를 할수 있도록 뭐 컨택하거나 준비하는 사항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설치미술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저는 미술을 따로 전공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미술관 가서 설치미술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미술이라는 게 그림을 잘 그리고 조형을 잘하고 이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미술이 된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그냥 일상품에서 보던 물건들 혹은 재료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회사 생활이 주는 그런 조건들이 이 설치미술 혹은 자기계발을 할수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품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영감 같은 것들도 회사 생활하면서 받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의 설치물로서 혹은 전시로서 구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1년차 때 갤러리 빨래드 서울에서 첫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설치미술 혹은 미술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전시를 한다라는 과정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쉽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전업작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성공해야 된다? 부담감 없이 그냥 했습니다. 나 이렇게 전시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갤러리에 물어봤었고, 오히려 갤러리에서도 직장인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설치미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갤러리 전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나는 직장인이고 내가 마음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시도해봤던 게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퇴근하고 나서는 방전이에요, 방전. 그런 과정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저는 딱 시즌 개념을 뒀어요, 저한테. 자기 개발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항상 바쁘지만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간이 있고 왕창 바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좀 피해가지고 내가 이 기간에는 시즌으로서 정확하게 한다, 그 외 시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쉰다라는 또 시즌 개념을 좀 저는 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워크와 애프터워크가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하고 저는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하는 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내가 영감을 받고 내가 자극을 받는 시간으로서 합일이 된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포지션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업무에서의 구멍이라고 하죠. 그걸 절대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업무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업무에 대한 정확도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신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맡은 일에서 정확하게 해내는 거, 그것만 계속 유지돼도 직장 생활에는 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일에 있어가지고 이 아티스트적인 활동 반경이 넓어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어떤 기준적으로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참 탁월한 뭔가가 있다라고 평가받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거나 이건 내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적용에 강박 가지지 마시고 다음 주 혹은 이번 주 주말에 한 시간 정도 카페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좀 어떻게 해보지? 나의 시즌은 어떻게 좀 더보지?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적응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자기 개발하시고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